자,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세 번째 바로 수리남. 우와. 아, 여기 대박이야. 브로. 굿. 브로. 웰컴 수리남. 아, 땡큐. 예. 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 씨. 얼굴을 자세히 보면 진짜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나이스 가이가 잡았어요. 우와, 장수 거북이다. 우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우와. 와, 와, 여기가 파라마리보 공항이라니. 그 따스한 그 습한 공기가 피부를 싹 감쌉니다. 브로. 브로. 아, 나이스 루치. 아. 나이스 루치. 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아마존, 페루, 그 다음에 브라질 이어서 세 번째 바로 수리남. 아, 이번 수리남은 아까 공항에서 인사했었던 이제 비즈니스 관계인데 이제 수리남에 초대를 해줘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 수리남에 굉장히 유명한 생물들이 많아요. 와, 여기 집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2층에 우리 사연 씨랑 저랑 쓸 수 있게 방을 청소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와, 너무 좋아요. 이 정글에 가면 어떤 것들을 딱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몇 편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와, 계속 한번 저희가 촬영을 하고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농장이 있는데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와, 여기 브라더리 대박이에요. 저보다 한 살 더 많거든요. 와, 여기 앵무새 번식이 됐나봐요. 우와, 번식이 그냥 되는구나.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대박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형한테 입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 베이비 베이비. 아, 귀여워. Brother, what is his name? Yellow Crown Amazon. 아, Yellow Crown Amazon. 아, 귀엽다. 신기합니다. 오, Brother, very nice. 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앵무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많습니다. 와, 규모가 상당해요. 와, 오이, 원숭이 있는데? 몽키? 와, 원숭이도 있어요. 우와, 이거 무슨 원숭이야? 어마! 저 새끼 원숭이도 있어요, 여러분. 와, 새끼 원숭이. 안녕! 우와, 여러분, 지금 여기 새끼 원숭이가 있는데, 처음 보는 원숭이에요. 색깔이 까만 색깔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손 한 뼘으로 하면 몸통은 딱 다 들어오고, 꼬리가 좀 길니까, 신기합니다. 무슨 원숭이일까? 오 마이 갓! 야, 옐로우 풋이다, 옐로우 풋. 야, 뭐야? 야, 너 어디가? 여러분, 수리남에 오니까 육지 거북이가 그냥 돌아다니네. 야, 아마 옐로우 풋일 텐데. 체리헤드라고 해서 체리헤드도 있지만 옐로우 풋이라고 보통 많이 불리잖아요. 우와, 대박이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쁜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형이 규모가 커요. 근데 수리남에 온 지 4년 됐는데 4년 만에 굉장히 그 농장을 크게 하고 있고 계속 수익금이 나면 시설을 늘리고 있는 추세래요. 우와, 뭐야? 왜 처음 봐 나? 여기 형은 어, 비키포. 오 마이 갓. 바카 하우스. 바카. 와, 귀엽게 생겼다. 말을 안 듣네. Can see big mouse. 빅 마우스, 수리남 마우스. Yeah, 아, 수리남 쥐 종류라고 합니다. 얘가 암컷이라고 하고 저기는 무스컷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왔다고, 왔다고. 아, 따시가 여기 있냐. 오, 오, 베이비? 예. 오, 메일. It's a male, yeah. 메일. 그 다음에 오, 소리낸다, 화낸다. 오, 오. 와, 신기합니다. 이게 수리남의 쥐 종류고 수리남에도 카피바라가 삽니다.
근데 얘 수컷인가? 얘는 앞 정면으로 봤을 때 좀 정면에 좀 무섭게 생겼네. 와, 이런 것도 삽니다. 농장 투어 재밌구만. 응? 돈 주고도 할 수 없어요. 오, 저기 뭐 있다. 오, 굉장히 작은 동물이 도망갔는데? 어? 저기 틈이 있어서 도망갔어. 이런 된장 똥을 밟아 버렸구만. 오! 어, 족제비 같이 생겼어, 얘. 오오오. 여러분들, 슉슉슉 다닌 거 보이세요? 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와, 이 형네 진짜 장난 아니다. 얘가 물어보니까 구아티래요. 얘도 수리남의 쥐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수리남만 있는 게 아니라 중남미, 아니 남미 쪽에는 다 있어요. 브라질 갔을 때도 봤거든요, 자연에 있는 구아티를. 오. 전체적인 전경인데, 이게 준비를 진짜 꾸준하게 해서 이렇게 한 거래요. 아니, 아까부터 걸어가는 거 진짜 귀엽다, 얘. 우와. 지금 여기에서 있는 친구가 가장 많은 새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새라고 합니다. 그냥 홍금강 종류 같은데, 갈색이 실제로 보면 장난 아니에요. 우와. 우와. 우와, 여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Brother, what is the name? Trumpet bird. 어? Trumpet bird. 아. 수리남이 call it 깜깜이. 아, 잘 모르겠어요. 수리남 새래요. 오, 진짜 신기하다. 털이 엄청 덥수룩하네. 만지면은 되게 가벼운 느낌 나요. 몸을 약간 부풀리고 있는 느낌? 이 보세요. 이 발색이 파란 색깔인데, 오, 이제 보인다. 와,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게 색깔이 계속 바뀌어, 빛반사에 의해서. 와, 진짜 집 자체가 농장이면서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 식물 보세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생물이 있는 브리딩 룸인 것 같아요. 여기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진짜 엄청나네. 어? 오케이, 렛츠고. 오, 닭머리를 먹이를 준다는데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겠어요. 와, 여기에 독수리가 있네. 우와, 뭐야? Brother, what is the name? What is the species? This is the king vulture. Vulture. The king vulture is still a baby. When it's adult, it gets white, totally white. But it's a baby. 아, 이건 베이비고. Yeah. 커지면 굉장히 넓적해진다는 건가? 커진다는 건가? 진짜 되게 광범위하게 기르신다. 파충류, 양서류도 하시거든요. 근데 원숭이, 새, 뭐야? 아, 머리 색깔이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된다는 뜻이었네요. 와, 벌처. 먹이를 주면은 이 독수리나 이제 벌처애들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먹이 사체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쪼아서 많이 먹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까마귀도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날개 피니까 한 1.1m 좀 넘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야생이다, 진짜. 아, 여기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여기 공사는 중이어서 지금은 시즌 아니어서 다 텅 비어 있대요. 오! 와, 맞아. 와, 맞다. 수리남 하면 피파피파인데, 이거 자연에서, 우와, 얘 등에 진짜 출산했다. 오, 됐을 것 같아. 일로 와봐. 우와.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실제로 산란하고 나서, 아니면 지금 알이 지금 박힌 걸 수도 있거든요. 우와, 이거 진짜 실제로 있네, 이거는. 이거 자연에서 잡을 수 있다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쟤도 지금 등에 출산해서 등이 빵꾸나 있어. 와, 여기 타이거렉 프로그 한다고 합니다. 야, 몇 년 뒤에 와서 보면 재밌겠네. Brother, very nice. Good guy. 아, 이제부터 우리 형 합시다. 우리 형. 근데 그 야생에서 잡아서 키우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마 보니까 지금 규모가 보니까 지금 또 보면 다 정글이에요. 아까 오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수리랑 97%가 정글이라고 하더라고요. 91%? 네, 91%. 아, 근데 여러분들, 수리남이 인구수가 그 60만 정도? 네, 60만 정도. 60만 정도 되는 거죠? 네. 60만. 그러니까 인구수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형이 또 말하는 거는 이제 형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형의 주 종목인 생물들이 있을 거고, 그 여러분 약간 걱정하실 거예요. 수리남 갔다가 이제 총 맞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전목사님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너 사탄 들렸어? 안전합니다. 와, 이거 진짜 깔끔하겠다. 이 형 집은 깔끔하네. 야, 뷰가 너무 좋다.
Very nice view. 와, 멋있다, 멋있다. 여기 여러분들 참고로 툭툭한 친척도 살거든요. 아, 팽이같이 생겼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여기 그 악어 온다면서요, 진짜. 네, 아까 장난으로 제가 혹시 악어 키우냐고 물어봤는데, 네. 가끔씩 악어가 카이만이 실제로 온대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이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긴 쏴서 잡는 거야. 실제로 많이 먹으니까. 네. 와, 이거 통발하다가 악어 조심해야겠다. 이게 통발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뭐야? 엔젤피시네. 아, 이거 직접 잡아왔나 보다. 그냥 이 형 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대부분 사온 건 없을 거예요. 와, 이거 뒤에 있는 그 돌이랑 이 나무 유목이랑 딱 이 구도 있죠? 디스플레이 구도가 정말 이쁘네요. 진짜 그냥 딱 자연이야. 오, 이런 것도 나중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통발 할 거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노필터 무한수. 노필터? 노필터 노필터 블랙워터를 해서 여기다 이제 좀 물잡이를 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건가 봐요. 아, 여기는 해외에서는 무한수 왕을 먼저 했네요. 와, 아, 바퀴가 습해가지고 이 습한 것만 없어도 굉장히 시원한데. 우와, 이게 에메랄드인가요? 에메랄드 트리버? 에메랄드 트리버. 와, 진짜 멋있다. 오, 귀여워. 머리가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어? 베이비 출산 받은 건가 봐요. 아, 애기도 진짜 그냥 만지네. 안 무서워하네. 이제 아빠 따라서 이제 너도 이제 파수저다. 파충류 수저. 야, 물어, 애기야. What's your name? 저요? What is your name? 레인보우 보아. 레인보우 보아? 와, 나 아나콘다인 줄 알았어. 아, 나 이거 처음 봐요. 와, 물뱀 종류인가 봐요. 난 잘 모르겠어. 이거 처음 봐요. 정말 멋있다. 뱀 종류인 것 같은데? 아, 밀리패드. 아, 이야, 오 마이 갓.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기 형의 지인분이신데 수리남 1세대 딜러라고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와, 수리남 1세대 딜러시래요. 1세대? 예. 이야,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주종목이 아쿠아리움 핏인가? 친구분은 아쿠아리움이고. 예. 아마 지금 할아버지네 먼저 가는 것 같은데. 아, 할아버지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와, 여기 있는 생물들 잡아서 넣으신 건가? 네. 어항이 진짜 멋있다. 뭐야, 여기 원숭이도 있어. 와, 너 피그미 다람, 아니 피그미 다람쥐래. 피그미 원숭이지? 안녕. 되게 귀엽다. 안녕. 손 안 타는구나. 손 안 타는구나, 너. 안녕. 됐어. 와. 아, 오케이. 여러분, 저녁 후추. 저녁 대접 받았는데. 뭐야, 후추고요? 아, 이건 후추래요? 통후추 먹지 말래요. 아, 이거 먹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래서 오, 딜리셔스, 베리 딜리셔스. 고수 맛 나요, 고수 맛. 저 고수 먹을 줄 알거든요, 여러분. 잠자리. 잠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비 오는 줄 알았어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를 마치고 그냥 쉬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냥 시골 같아요. 수리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더운 건 더운데 똑같네. 이러고 있으니까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수리남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홍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하실까봐. 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일정을 열심히 달릴 건데. 와, 이게 아저씨 그냥 바로 사가시네. 아, 오줌 쌌네 이거. 여기 아저씨 지금 현장 직구매입니다. 어? 뭐야? What is this? 그거다. 와, 이 아저씨가 뭐 잡아오셨는데. 뭐야?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무슨 암컷이지? 엄청 크네? 이게 악테운이야, 마르세야, 뭐야. 난 이 암컷은 모르겠네. 수컷들은 많이 봤는데, 이거 뭐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앉아서 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는 브라질이죠, 여러분들. 와, 그리고 여기 아저씨가 아쿠아리움 여기 수리남 사장님이신데. 와, 그 what is the name? Animal? 다피아. 다피아. Yes. 와, 코끼리 코 닮았다. Elephant nose. Yes, yes. Yeah. Dim here. 아, Dim. Yes. 오, 여기 두 분 다 계시네. 오, 재밌어요. 진짜 저희 막 이런저런 얘기 엄청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영상도 보면서 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One trap. Yeah. 엘, 오, 카이만. 카이만 앤 울프피쉬? 아이마라. 아이마라. 아이마라가 그 울프피쉬. 아이마라가 그 진짜 큰 건데. 와. 한 트랩에 다 잡힌 거래요, 이게. 트랩으로 잡아요, 저거를? 근데 재밌다. 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게 재밌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재밌어요. 오, 오, 그 맨손 뭐야? 줄로 잡는 거야? 아니야, 낚싯줄이야. 엄청 크다. 오 마이 갓. 저희가 이거 할 거예요. 아이마라가 아마 그 울프피쉬 7개 종인가 8개 종 중에 제일 클걸요? 몇 개 종이 있었지? 최대 종입니다. 오늘은 이러고 있다가 우리 사연 씨랑 뭐 그냥 자고 그럴 건데 내일부터 정말 열심히 다닐 겁니다. 여기 아저씨도 같이 다닐 거고 우리 딘 형이랑 같이 다닐 거예요. 재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탄 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아시겠나요?